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결핍은 없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건강을 위한 음식도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관계, 그 관계에서 느끼고 싶은 정이나 사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외롭다는 이야기, 결핍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로는 공간마다 채우고 싶은 것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집에서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나 집밥이 충전해야 되는 목표가 될 수 있고 말이죠. 과거에는 아르바이트 종류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껏 해봤자 가출한 아이들이 중국집에 취직해 배달 일을 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런 스토리도 영화에서 보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편의점이 그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을 품었고 카페나 식당도 직원들이 있어야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로봇 서빙들이 나타나고 키오스크로 채워지며 아르바이트 일도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냐?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듭니다. 내 카페나 식당은 현대인들 또는 MZ 세대들의 결핍을 풀어줄 수 있는 장소인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업 후 장시간 영업을 해나갈 수 있고 업고의 결정적인 역할이 해소해주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끌어감에 있어 편견 없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세도 중요할 것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편견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적인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나 장소면 더욱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커피와 식재료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이죠. 달달한 마카롱을 먹고 있으면 갓 지은 쌀밥에 깻잎 장아찌가 생각나기도 하고 스파게티도 생각나고요. 또 기름진 돈가스가 먹고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맛에 대한 결핍 현상으로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짠을 좋아하는 이유는 미각이 상상 이상으로 예민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발달된 미각은 맛에 대한 기억도 방대할 수 있는데요. 만약 멋진 카페에 옥춘 사탕이 보인다면 어떤 인테리어가 되는 걸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비싼 오브제만 눈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탕 한 개를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는 않을까. 뜬금없는 장소에서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탕이나 과자들은 현대인들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보는 것만으로 과거를 소환시킬 수 있으니까요. 사실 달달한 음식은 거의 즐거웠던 기억이지 싶습니다. 저희 집 욕실에는 제가 젊을 때 사용하던 향수가 있습니다. 뿌리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요. 아직 구입했을 때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수타 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지는 않는데요. 그러한 관계로 욕실 한켠을 지키고 있는 향수병은 빛 좋은 게살구지만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욕실에서 볼 때마다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저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말이죠. 불현듯 젊을 때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욕실의 안 좋은 냄새를 해소해주는 마치 어떤 일이든 해결해주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요가를 배우거나 짐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이유는 과시욕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면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곳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한식의 위대함은 국민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염려는 현대인들의 결핍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존재의 핵심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소하지만 포옹의 따뜻함과 함이나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일, 거스름 돈을 받고 이웃 돕기에 기부하거나 커피 한 잔에도 지속 가능한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현대인들입니다. 건강 유지는 필수가 되었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갖길 원할 것입니다. 요즘은 자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단체에 속함으로 자유에 대한 괴리감이 들어 힘들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힘든 요즘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쫓는다고 자영업을 시작하면 참 지루할 것 같은데요. 돈도 돈이지만 나의 사랑으로 현대인들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다면 성취감을 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선한 원두를 볶아 커피 한 잔을 내리면 그 향기에 취한 나머지 저도 끌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